다음 뉴스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3명이 확정됐습니다. 준법감시위를 두고 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지를 판단하는 심리위원까지 덧붙여 2중 3중으로 재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 장윤정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?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오늘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.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, 그리고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. 특검과 삼성 측은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 반대했습니다. 특검은 김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여러 사건에서 삼성 편에 섰던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, 삼성 측도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이고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 고발인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전문 심리위원단은 이르면 오는 30일 법정에서 평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